안녕하세요. 우리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오랜만에 돌아온 백투베이직입니다. 오늘은 블러셔 합판으로 보여드릴게요. 블러셔는 여기에 색감을 넣는 거죠. 볼에 생기를 줄 때 모양이나 컬러감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하는 메이크업의 방법이죠. 하이라이터랑 쉐이딩을 같이 연출을 하면 얼굴형에 대한 보완도 할 수 있는 게 블러셔 표현법이죠. 그러면 종류를 하나하나 봐볼 텐데 리퀴드는 이런 형태죠. 네일 폴리시처럼 생겼어요. 이런 작은 브러쉬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볼에 직접적으로 찍어서 바를 수도 있고 손으로 바르거나 스펀지로 연출을 할 수 있는데요. 콕콕콕 찍어서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 표현을 완벽히 잡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파우더로 이렇게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촉촉한 걸 바르면 뭉치겠죠? 밀가루랑 물이 만나가지고 반죽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파우더 전 단계에 물들이는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착색이 조금 되는 타입이거나 빠르게 마르는 타입들은 뭉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촉촉한 느낌 그런 느낌들 때문에 이런 리퀴드 타입들도 많이 바르시죠? 물들인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쓸 수 있을 만한 리퀴드 타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짠! 크림입니다. 이런 크림 타입들은 뚜껑이 꼭 완벽히 닫히는 거여야 돼요. 안 그러면 굳기도 하고요. 그리고 먼지가 잘 끼어요. 이런 크림 타입은 이런 형태로 보통 되어 있고 이렇게 프레스드 타입인가 싶은 것들도 만져보면 이렇게 녹는 크림 타입이죠. 요것도 여러분들 손으로 콩콩콩콩 찍어서 바르거나 스펀지로 블렌딩을 할 수 있겠죠? 생기 있는 연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타입이에요. 아까 리퀴드는 물들인 듯한 수채화 표현이라면 이런 크림 타입들은 약간 글로우해져요. 촉촉한 제형이기 때문에 파우더 전에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특히나 크림 타입 이런 것들은 계절 따라서 좀 온도 관리가 필요해요. 따끈따끈한 그런 곳에 이런 크림 치크 두시면 잘 녹거나 할 수 있겠죠. 요즘에 또 제가 자주 바르고 있는 타입인데 짠! 쿠션 타입입니다. 이렇게 내장 퍼프가 있어서 톡톡톡톡 바로 얹으실 수 있고 스펀지를 콩콩콩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묽은 것들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기 있는 촉촉한 물들인 표현을 하기에 좋고요. 대신에 이런 쿠션 타입들은 파우더 타입보다는 빨리 다를 거예요. 오래 사용이 힘들고 일반 프레스드 타입들보다 색이 다양하지 않고 색 표현도 약간 한정적이에요. 장점이라고 하면 쿠션 타입이라 덧바르는 용으로 용이합니다. 쉬워요. 파우더 전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베이스에 유분감이 올라올 때도 사용이 가능해요. 좀 쉽게 쓰실 수 있는 타입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타입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시중에 많이 없는데 공통 사용이잖아요, 립이랑. 그래서 색이 거의 다 붉은 느낌이 살짝살짝씩 있고요. 좀 한정적이에요. 볼에는 파우더처럼 뽀송한 질감이 없다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고 덧바르실 수 있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틱 타입입니다. 볼에 콩콩 그냥 바르고 싶은 위치 해가지고 톡톡톡톡 하거나 뭐 스펀지로 두드릴 수 있게 쉽게 연출이 가능하고 실키하면서 촉촉한 제형이에요. 촉촉하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요. 묽은 제형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온도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루 타입의 블러셔보다 묽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좀 짧아요. 여러분들 리퀴드, 크림, 쿠션, 스틱 이런 타입들은 다 파우더 전에 사용을 하면 예쁜 묽은 타입들이잖아요. 그거를 얇게 깔고 그 뒤에 가루 타입이나 이런 베이크드 타입의 블러셔를 얹으면 투톤 블러셔가 되겠죠. 그 느낌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파우더 후에 할 수 있는 블러셔들 알아봅시다. 여러분 베이크드 타입이랑 요거랑 뭐가 달라요?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거지? 보면 돔 형태예요. 베이크드 타입은 보통 볼록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뿡 구운 거거든요. 진짜로 베이크드 타입이 구워져서 나와가지고 베이크드인 거거든요. 비교했을 때 동그랗게 올라온 게 베이크드 아닌 게 프레스드 타입, 가루 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베이크드 타입을 발색이 아주 강하게 잘 됩니다. 대신에 발색이 잘 되기 때문에 양 조절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보면 되게 은은해 보이는데 쫙 바른다. 너무 진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펀지보다는 내추럴하게 발색되는 브러쉬로 사용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천연모보다는 인조모를 선택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베이크드 타입의 특성상 약간의 윤기가 돌아요. 뭐랄까, 여러분 도자기 흑일 때랑 도자기 구워져서 나올 때랑 느낌이 어때요? 약간의 광이 나죠? 이것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레스드 타입이죠. 가장 대중적인 타입이고 색이 제일 많고 좀 발색이 제각각이고 그래서 테스트를 꼭 해봐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게 가루를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건조해요. 조금만 오버해서 발랐을 때 파우더 여러 번 바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퍽퍽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가루기 때문에 브러쉬로 바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립스틱, 이 색깔 블러셔로 해도 예쁘겠다 이런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볼에 톡톡톡톡 하셔도 돼요. 약간 묽은 립스틱이라든지 뭐 아니면 섀도우, 저는 섀도우도 되게 많이 써요. 음영 컬러인데 약간의 색감이 있어서 블러셔로 얹었을 때 되게 음영감 있고 예쁘겠다 하는 것들 블러셔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포인트 컬러로 살짝 섀도우랑 섞어서 쓰기도 하고, 여러분 메이크업은 그런 게 재미예요.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섀도우로 하면 뭉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섀도우는 이렇고 블러셔는 클까요? 브러쉬가 이만해요. 섀도우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만 묻으니까 이렇게 발랐을 때 뭉칠 수 있죠. 그래서 섀도우로 블러셔를 할 때는 작은 브러쉬로 통통통통통 해야 합니다. 언니 블러셔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류와 특징을 알아야 이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컬러, 이런 제형을 써야겠다 하면서 연출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타입에 따라서 브러쉬가 잘 선택돼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블러셔 도구를 알려드릴 건데요. 손으로 쓸 수도 있고요. 스펀지로도 쓸 수 있고요. 브러쉬로도 바를 수 있고요. 쿠션 퍼프 같은 걸로 쓸 수도 있겠죠. 손으로 하실 때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블렌딩이 좀 쉽게 될 수 있게, 그리고 톡톡톡톡 두드리지만 힘이 좀 덜 해야 돼요. 힘이 세지게 되면 베이스가 좀 지워질 수 있겠죠. 초보이시라면 브러쉬나 스펀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스펀지 한번 볼게요. 보통 촉촉한 타입일 때 쓰시면 좋습니다. 가루 타입이거나 이제 베이크드 타입은 브러쉬가 조금 더 블렌딩이 쉬워요. 볼은 둥글잖아요. 볼이 혹시 내보이신 분? 볼은 둥글어서 스펀지를 선택하실 때 각이 많은 네모 스펀지보다는 곡선이 있는 스펀지를 추천합니다. 볼이 요만큼 표현할 건데 스펀지 너무 커. 스펀지 너무 많이 닿아서 블러셔가 이만큼 돼버렸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컨트롤이 가능한 사이즈, 그리고 물들인 느낌의 치크를 하기 위해서 수분 라텍스를 선택했다면 물을 적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나머지 스펀지들, 일반 크림 치크라든지 스틱 치크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는 물을 안 적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밀착력이 더 높아요. 발색도 더 잘 되고요. 자, 그러면 브러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주 쓰는 블러셔 브러쉬를 꼽자면 요 정도입니다. 이런 모양을 많이 생각하세요. 동그란 느낌의 브러쉬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발색 컨트롤이라든지 범위 체크를 하는 거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정면으로 봤을 때 커팅은 둥근 거, 이걸 제일 기본으로 많이 쓰고요. 두 번째, 이렇게 납작한 거. 그리고 이것도 둥근데 납작하죠. 찝힌 거 있죠. 이런 거는 납작하게 제작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브러쉬가 납작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보이신 분들이 잘 쓰실 수 있는 브러쉬들 모양은 납작하게 찝힌 사선 브러쉬가 블러셔로 바르기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이 위쪽에 커팅이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볼에 닿았을 때 이 위까지 안 올라가고요. 광대를 감싸기에
쉬워요. 이제 블러셔의 위치, 모양 좀 볼 거예요. 볼 중앙에 둥글게 하는 느낌이 있고요. 볼을 감싸듯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랫볼에 컬러감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타선도 있겠고요. 아랫사이드로 블러셔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쉐이딩이랑 연결해서도 들어갈 수 있겠고, 이제 쉐이딩이랑 연결하면 얼굴형 보완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눈밑에 가까운 블러셔를 할 때도 있겠고, 이렇게 콧잔등을 연결하는 블러셔도 있겠고요. 요즘은 진짜 하트 이렇게 하는 블러셔도 있죠. 그리고 홍조 띄는 포인트, 볼에, 이마에, 코 등이나 코끝에, 턱끝에, 아니면 귓볼에 이런 연출법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아주 어색한 부분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볼 중앙에 오거나 눈밑이나 콧잔등 지나가는 블러셔를 할 때 컬러는 딥한 컬러보다는 화사한 컬러를 추천합니다. 너무 다크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칙칙해 보여요. 그리고 사이드에 오는 컬러들은 차분한 느낌의 컬러거나 딥한 컬러 추천합니다. 사이드로 오거나 이렇게 감싸는 블러셔를 할 때 컬러가 밝거나 화사하면 확장되어 보여서 얼굴이 커 보이겠죠. 내 얼굴 옆으로 넓다? 그런 느낌.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얼굴형 볼게요. 얼굴형, 여러분 연출법은 되게 다양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지만 보완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되게 쉬워요. 얼굴형이 길면 가로로 가면 돼요. 그러면 둥글거나 세로의 느낌보다는 가로로 가야겠죠. 둥근형이 싫어요 라고 하시면 동그란 형태보다는 가장자리 이렇게 좀 사선으로 펼쳐준다거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광대도 가리고 싶고요. 긴 얼굴도 가리고 싶으면요. 광대를 쉐이딩으로 요 느낌처럼 오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블러셔를 차분한 느낌으로 가로로 해주면 더 보완이 되겠죠. 광대를 더 커버하고 싶다면 요 나머지 부분들은 되게 내추럴하게 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여기를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부분들도 다 같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강조되는 거거든요. 보완할 부분을 가장 딥하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쉐이딩을 먼저 해요. 그러면 블러셔를 먼저 해야 돼요 하셨죠? 파우더 후에 하는 프레스드 타입의 쉐이딩이라고 하면 블러셔를 크림치크로 선택했다. 그러면 크림치크가 먼저 간 다음에 쉐이딩이 가루 타입으로 파우더 후에 가야겠죠? 근데 그 리퀴드 타입 쉐이딩을 쓰는데요, 치크는 프레스드 타입 쓰거든요 라고 하면 묽은 쉐이딩을 먼저 하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프레스드 타입을 하겠죠. 둘 다 프레스드면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는데요, 쉐이딩을 좀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블러셔보다는 쉐이딩이 먼저 가는 게 분위기 잡기 쉽습니다. 볼륨감이 저는 너무 없어요. 여기 눈밑이 조금 움푹한 느낌이 있고 생기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느낌의 블러셔 쓰셔야겠어요? 화사한 느낌.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그리고 윤기가 돌면 여러분 매트한 거는 압축이에요. 글로우한 거는 확장이에요. 은은하게 촉촉한 그런 블러셔가 더 좋겠죠. 그리고 움푹 들어간 부분에 그런 컬러감을 주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 사각턱이 고민이에요. 이 턱이 도드라지지 않게 보이려면 아래쪽 블러셔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길게 연출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쉐입이 조금 보여요. 그래서 짧게 올려주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 타입 발라볼 건데요. 지금 저 파우더 처리 안 했죠? 파우더 전에 바르시는 거예요. 요거는 발그레하게 중앙에다 한번 발라볼게요. 자, 중앙 바르실 때는 눈동자 아래에 콧망울 시작 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으로 양쪽에 잡아놓고 스펀지로 톡톡톡톡톡. 물 먹은 느낌이 이렇게 나요. 금빛 느낌이 광이 돌거든요. 이거 자체가 금색의 펄감이 들어가 있어요. 펄광이랑 물광이 같이 있는 블러셔예요. 그러면 반대쪽에 이번에 치크 쿠션 발라볼 건데 손등에서 양 조절을 좀 하고 쿠션이 제일 촉촉해 보이죠?
요거는 이제 컬러감이랑 조금 그 잡히는 그런 피팅감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다 제형마다 다릅니다. 스틱이랑 베이크드 발라볼까요? 요거는 좀 가로로 펼쳐볼게요. 콩콩 찍어서 위치를 체크해놓고 밀착을 이렇게 해주고 약간 붙여서 콧잔등에까지 가면 이런 무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쪽도 한번 발라볼까요? 누드팝으로 발라볼까요? 베이크드 타입이니까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놓고 발라볼게요. 이번에 사선 브러쉬 써볼까요? 뭐 윤광이 크게 돌진 않지만 프레스드 타입보다는 조금 더 뭔가 윤기가 표현이 살짝 돼요. 만약에 여러분 동그란 블러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의 블러셔 브러쉬라면 여기를 살짝 세워서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굴려놓은 다음에 양을 빼고 나머지 가장자리를 이렇게 굴려주면 돼요. 동그란 블러셔 하실 때 사선은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요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자연스럽게 연해져야 블러셔가 예쁠 텐데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겠죠. 그러면 얼굴 안쪽이 이렇게 텁텁해지고 색도 진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선으로 할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해주는 게 예쁩니다. 쉐이딩이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쉐이딩부터 앞으로 앞으로 왕복이 아니라 편도군요. 네, 편도예요. 네, 아시겠죠? 약간 뻔한 블러셔가 지겨웠다 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느낌으로 섞으면 예쁜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컬러를 첫 번째로 블러셔가 아니에요. 핑크빛의 화사한 컨실러 혹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컨실러 중에 밝은 컬러에다가 핑크 립스틱을 살짝 쓰셔가지고 핑크빛의 컨실러 같은 느낌을 만드세요. 이거는 어떤 블러셔에 적용하셔도 돼요. 그냥 베이스 상태에서 블러셔 하는 거랑 밑작업을 해놓고 블러셔 하는 것은 아주 다른 느낌이에요. 화사함이 두 배가 됩니다. 전체적인 얼굴에다가 다 핑크빛을 바르는 게 아니라 볼에만요. 얼굴에다가 해볼게요. 여기를 살짝 지워내서 베이스 단계에서 이런 컨실러를 블러셔 할 부분에다가 바르겠죠. 반대쪽은 그냥 제가 오늘 발랐던 쿠션으로 덧발라 볼게요. 파우더 처리를 둘 다 똑같이 투명한 느낌으로 하고 여러분 블러셔는 항상 손바닥에서 양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볼 중간부터 이렇게 바른 거랑 자 반대쪽 어때요? 여기는 겉에 바른 느낌이라면 여기는 안에서부터 나온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화사하게 연출하는 블러셔를 할 때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분위기 있게 연출하는 블러셔 한번 해볼까요? 분위기를 만들려면요 채도가 약간 낮은 느낌? 그리고 중앙보다는 가장자리?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뭐냐면 요런 귤빛 베이지 오렌지 블러셔에다가 요런 플럼 컬러를 얹는 거예요. 되게 분위기가 묘해져요. 좀 화사한 플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귤빛 딥한 플럼 연출을 하고 싶다 그럼 베이지 오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반반 해볼게요. 파우더를 좀 발라놓고 블러셔는 아무리 쉐이딩이랑 연결한다고 해도 귀부터 오지 마세요. 눈썹 끝 그러니까 이 정도 눈매 끝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베이스 컬러로 할 거기 때문에 범위가 좀 넓어야 돼요. 그리고 저 지금 이렇게 끝에 잡고 있어요. 살살 바르겠다는 거예요. 반대쪽 베이지로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도 목 끝부터 왔다 갔다 같이 보이는데 편도예요. 포인트 컬러를 플럼으로 갈 거니까 자 끝에만 묻힐게요. 양 조절을 잘 해놓고 요만큼 지금 베이스니까 요거 반만 바른다고 생각할게요. 똑같은 위치인데 반만 이런 느낌이에요. 예쁘죠? 반대쪽도 여기가 조금 더 쨍 화사한 느낌이 들고 여기는 조금 더 차분해 보이는
저는요 엄청 포인트 있는 컬러 블러셔를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레드 블러셔를 하고 싶은데 볼에 얹었을 때 어떤 부분은 레드 느낌이 강하고 어떤 부분은 없고 블렌딩도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제일 블렌딩이 잘 되는 부들부들부들한 걸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로 양을 아주 적게 쓰세요. 하면서 여러 단계로 레이어링 해야 됩니다. 이런 레드빛 같이 강렬한 블러셔를 연출할 때는 어느 한 부분이 촉촉한 느낌이 들면 거기에서 색깔이 진하게 뭉쳐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잘 해주시고 이런 레드 블러셔는 범위가 좁아야 또 예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작은 블러셔 브러쉬를 포인트로 해볼게요. 포인트를 하나 두고 살살살살 넓혀가세요. 여기가 먼저 터치하는 부분이라 제일 진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연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중심을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컬러감을 아주 조금 조금씩 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스펀지로 톡톡톡 쳐주면 짠! 레드 블러셔가 됐습니다. 아주 털어남은 양으로 코끝, 턱끝, 목이끝, 이마 하기 전이랑 후랑 조금 다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백투베이직 블러셔 편 보여드렸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기 탄탄하게 다지셔서 예쁜 블러셔 연출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구독 미, 인스타 팔로우 미, 카카오 풀친 미, 따봉따봉 미 해주세요.